야, 땅땅아, 비켜. 나 야동 볼 시간이야. 아, 죄송합니다. 이것만 하고 얼른 비키겠슘댕. 응? 엥? 슘당이? 네가 웬일로 혼자 노트북을 하고 있냐? 아,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한번 해보고 있슘댕. 해보고 싶은 거? 그게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? 요즘 비트코인이 핫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사봤슘댕. 뭐? 비트코인? 얌마, 그런 거 하다가 인생 조지는 거야. 에이, 그냥 경험 삼아 투자해보는 거 아니겠슘댕. 중독되지만 않으면 됨댕. 그래, 뭐 네가 알아서 잘해 그럼. 응? 근데 잠깐만,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비트코인을 하냐? 주인님 돈 좀 빌려슘댕. 야, 이 미친놈아! 누구 맘대로 내 돈으로 비트코인을 하라 해! 따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님댕. 그거 딱 도박충 마인드잖아, 이 쥐새끼야! 대체 내 돈을 여기다 얼마나 넣은 거야? 통장에 50만 원 있길래 상남자답게 싹 다 박았슘댕. 야! 그거 내 한 달 생활비란 말이야!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? 책임져! 책임지라고! 오! 200! 뭐? 200원? 야, 이 새끼야! 내 돈 돌려내! 돌려내라고, 이 새끼야! 아니, 200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고요. 내 50만 원이 200만 원이라니! 내 50만 원이 200만... 응? 어? 뭐? 200만 원? 어이쇼! 150만 원 깨끗하지! 그럼 5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는 겁니까? 그렇다니까! 우리 슘장이가 드디어 밥값을 했다고! 별거 아님디야! 좋았어! 기분이다! 오늘 저녁은 다같이 한우 파티다! 예! 생각해보니까 한우는 좀 과했다. 삼겹살로 가자. 근데 50만 원이 200만 원 됐으면 200만 원으로 비트코인 사면 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이 멍청한 새끼야! 비트코인이 그렇게 단순한 건 줄 아냐? 이 정도 이득 봤으면 그냥 익절하고 끝내는 게 현명한 거라고! 기왕 비트코인 시작한 거 상남자답게 200만 원 풀매수 갑시다! 뭔 200만 원 풀매수야! 그러다 기껏 번 돈 다 날려먹을 일 있냐? 정신나간 소리라고 있어! 너한테 한 소리 아닙니까? 뭐? 오케이! 200만 원 풀매수 완료입니다! 야, 이 미친 쥐새끼야!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! 천만 원? 심지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에헴. 아니, 이 많은 비트코인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대박 떡상 코인만 쏙쏙 골라서 산 거야? 잘 모르겠슘댕. 그냥 마음에 드는 코인으로 아무거나 골라서 사는 건댕. 코인의 신? 따뚜이 매매법? 좋아! 남자로 태어났다면 한 번쯤 이렇게 인생을 걸어보는 순간도 있어야지! 너에게 내 전 재산을 걸겠어! 파트너! 부자가 될 준비! 됐슘경? 그냥 코인으로 한탕 해보려는 새끼들이 무슨 인생을 거니만 이엠병 떨고 있... 비트코인 아직 안 하는 흑우업체 일단 넣어두면 돈이 복사되네. 코인 사놓고 외쳐봐. 떡상 가자. 떡락했나요? 걱정 말아요. 좀 버하면 다시 올라요. 야, 인생 쉽구만 쉬워. 이렇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? 오늘부로 그냥 대학교 때려치고 코인질이나 계속할까? 아, 이 양반!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야. 1억이란 거금이 생겼는데 경호원 하나 정도는 고용해야지. 잘 부탁드립니다, 사장님. 자, 그럼 어디 다시 시작해볼까? 이번엔 무슨 코인 살까, 파트너? 주인님,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떠슘경? 뭐? 뭔 소리야, 임마! 이제 시작인데 최소한 50억은 찍어야지. 그치만 왠지 이제 느낌 오는 코인도 없고 그냥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경. 너 돈이 좀 커지니까 쫄았구나, 그치? 더 하기 싫은 말어 임마! 나 혼자라도 할 거니까! 아니, 1억이면 많이 번 거 아닙니까? 그만하고 이따 한우나 먹읍시다! 아니! 오늘 바로 50억 찍고 저녁은 한우가 아니라 랍스터 파티다! 가자!
너네 존버 몰라? 상남자라면 무조건 존버다! 내 코인은 분명 다시 떡상할 거야! 다 같이 외치자!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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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번엔 200만 원이 아니라 200원이네요. 그러게 제가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슘냥. 아들! 웬일이야? 엄마. 아휴, 생전 카톡도 한 번 잘 안 하던 놈이 웬일로 전화를 했어?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. 엄마, 내가 사실 사고를 좀 쳤는데. 응? 뭔 사고를 쳐? 우리 아들 와꾸로 뭐 여자랑 사고 쳤을 리는 절대 없고. 그게... 그러니까... 수민아, 응?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. 중요한 건 그걸 무서워하고 착책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거지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기쁘구나. 엄마...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는데? 용서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. 아, 그게 엄마, 내가 이번 달 생활비 50만 원을 비트코인에 꼬라박았다가 전부 잃어... 엄마...